집에서 죽 좀 끓여왔어. 응접실 나가서 한술 떠. 네, 나중에 먹을게요. 아침도 안 먹었을 거 아니야. 지금 먹으면 체할 것 같아요. 좀 이따 커피 한잔 마시면 돼요. 빈속인데? 걱정하지 마세요. 배고프면 제가 챙겨 먹을게요. 자, 지우가. 할아버지. 회장님. 괜찮으세요? 저 보이세요? 저 지우기예요. 할아버지 손자요. 제 목소리 들리세요? 저 알아보시겠어요? 하나씩 물어봐 이놈아. 할아버지 죄송해요. 죄송해요 할아버지. 나 왜 이러고 있어? 그게 회장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. 응. 쓰러져. 기억 안 나세요? 소파에서 일어서다 그런 것도 같구만. 좁아진 동맥에 혈전이 생겼대요. 그래서 수술 받으셨어요. 네 애비 만날 수도 있었던 걸 그랬구나. 그런 말씀 왜 하세요? 저는 어떡하라고요? 그래서 그 얼마나 장교야? 만 하루 주무셨습니다. 밀린 잠 몰아서 다 잤구만. 너는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? 응? 눈이 왜 심면 들어가 있어? 볼은 왜 이렇게 푹 패이고? 왜겠어요? 할아버지 때문이지. 일어나셨으니까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. 걱정 마세요. 이놈 뭐 좀 안 먹인 거야? 자네 옆에서 뭘 한 거야? 죄송합니다 회장님. 제가 고집부린 거예요. 송간호사님 잘못 아니에요. 저 아까 커피 마시고 싶다 그랬지. 내가 가서 사올게. 아니에요, 제가 갈게요. 아니 회장님 옆에 있어. 내가 다녀올게. 다녀오겠습니다. 빨리 갔다 와. 알겠습니다.